이게 그 갈치구나. 낚시지라고. 응, 낚시로 잡아온 거라 그러더라고. 이게 크긴 않고도 되게 맛있을 거래. 이게 감자 넣고 졸이려고. 이게 한 세 마리 돼, 이게? 응, 세 마리. 그리고 또 남았어? 이거 이제 가운데 토막은 구워 먹으려고. 아, 가운데 토막은? 큰 것들은 구워 먹는다고? 청양고추? 청양고추. 두 개. 이건 홍고추. 한 개. 그냥 이렇게 크게. 다 졸인 다음에 뿌릴 테니까. 양파. 양파는 반 개만 해도 돼. 감자는 이제 까야 돼. 감자를 넣고 졸여야지. 맛있겠네. 이거는 진짜 귀한 건데, 갈치가. 굽게. 이렇게. 감자를. 이제 야채 썰었으니까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간장. 이거. 진간장. 진간장. 이거 붓고. 작은 컵이네. 양념. 이제 마늘. 마늘이 여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 한 스푼. 이거 들어가고. 매실. 이 정도. 그리고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 스푼. 이제 됐어. 이렇게 양념 되죠. 이게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고춧가루? 응. 갈치가 많네. 세 스푼. 맛술. 양념장에다 넣어야 돼. 맛술. 술을. 그리고는 이거 양념을 넣어야지. 여기 양념장에다. 청양고추. 양파. 그게 그릇이 작은데. 그래도 여기다 해야지. 큰 데다 하면 더 이상한 거지. 이래가지고 껴 얹으면 되니까, 양념을. 이제 양념하면 돼. 이거 안 쳐서. 한 번 씻어야지. 갈치. 아, 그렇게 긁어내? 이렇게 하얀 거. 갈치 비늘은 하얀 게 비늘이거든. 이게 내강 해도 돼. 하얀 게 비늘. 그렇게 살살 긁어준다고? 감자 깔고 밑에다. 감자 먼저 깔고. 이제 갈치 넣어. 갈치. 갈치 손질한 거? 갈치를 잔 부분만 이렇게 졸여 먹고 굵은 건 구워 먹으려고? 텁텁한 거는. 이것도 굵은 거야. 이제 여기다 양념을 해. 양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물부터 부어? 물을 붓고. 그게 물이 500cc야. 500cc.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해. 그 양념 위에다.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끓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하는구나. 그러면 간이 맞나, 그냥? 간이 이제 싱거우면 조금 하더라도 이제 하다 간을 봐야 돼. 아, 간을 보고 싱거우면 또 간장을 넣겠네. 이제 발라줘야지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끓여. 자글자글 졸여. 갈치 졸임.
뚜껑은 열어놓고? 아니야, 닫아야지. 졸아야지? 네. 오, 막 끈다. 이제 더 졸여야 돼? 졸여야 돼. 국물이 많은 것 같은데? 쩔어, 쩔으면 안 많아. 그래서 진간장 먹다가 조선간장을 좀 구워야 돼. 여기다 붓게. 진간장으로 목건이니까 조선간장. 아, 좀 싱겁구나. 좀 싱겁네.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제 쪼리니까. 익어야지, 감자도 있고. 이제 됐어. 이제 파 넣고 마무리해야지. 다. 아, 많이 쫄았네. 익었어. 어이, 맛있는 냄새 나네. 20분 됐어, 이제. 20분 됐어. 이제 다 익었어. 이제 불 꺼야지. 다 끓였어. 다 됐어? 응. 뭐 20분만 끓이면 되네. 응. 갈치는 금방 익어. 그치, 감자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아주 적당히 잘 됐는데. 맛있겠네. 감자가 맛있겠네. 아주 맛있겠네. 이것도 낚시 지른 거라 더 맛있어. 아주 싱싱한 게. 맛있겠네. 빨리 드세요.